치리스님 빼고 다 픽션이며 과몰입하지 말아주세요. 치리스님의 팬게임이며 퍼즐의 방 시리즈 외전격 게임입니다. 나와 관련된 문제도 있다고요? 리우 다 사오님 후원 3,000원 감사합니다. 리우 다 사오님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되나요?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퍼즐의 방 대회장인가? 하, 참. 그때 벌칙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현실에 있었던 일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슈바맨 인기를 또 많이 했으니까 마무리 노가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네, 오늘도 인기맵이 많이 있네요. 역시 인기맵은 이래야죠. 룰렛 돌아가네요. 아무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한 게 감사드립니다. 내가 저런 걸 룰렛에 넣은 적이 없는데? 아무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하기? 그거 이번 룰렛 벌칙인데. 아니! 아니 저게 무슨! 아니 저게 벌써 나온다고! 어우 세상에. 도배충 차단 받고 갈게요. 아직 시작한지도 1회밖에 안 지났는데! 그때 왜 이 벌칙이 걸린 거냐고! 그러게요. 뭐 어쩔 수 없다. 한 방에 우승하는 수밖에 없겠어.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뭐 대수겠어? 그러고 보니 내가 출연한다고 하자 이 대회에 사회자가 많이 준비했다는데 좋아 한번 가보는 거야. 그래요, 갑시다. 똑같군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시리스님이 이 대회에 참여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룰이 살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실래요? 룰이 변경됐다고요? 7스테이지고 각 스테이지 도전할 때마다 라이프가 3개 지급되는데 문제 틀 때마다 라이프가 1개씩 떨어지고 달라진 거 없는데요? 스테이지마다 라이프의 룰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BGM 좀 큰 거 같아요. 좀 줄일게요. 아니 이거 룰이 달라진 게 없어. 그리고 6스테이지까지 클리어하게 되면 마지막 7스테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7스테이지의 룰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회 시작할게요. 뭐지? 일단 가볼까? 수학문제 개 쉽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학문제를 내도록 하죠. 모든 시청자들은 잘 들으세요. 도배 어그로 주관식이라고 세들은 치리스님이 죄다 1차 벙어리 2차 차단박음이 할 것 같으면 네 그럴 거예요. 방에서 나가세요. 13 더하기 56은? 아 이거 너무 쉽다 솔직히. 두 번째 23 빼기 11 더하기 18. 에이 나는 무슨 되게 어려운 문제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1단계니까 그런가 봐. 네 번째 이거는 계산 순서를 착각하면 안 되죠. 여기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 있나요? 빼기 아니지? 빼기 아니지 이거? 그쵸? 갑자기 수요 올라오니까 잠깐만 이거는 더하기 3이고 빼기 2고 더하기 3이고 빼기 2고 더하기 3이고 빼기 2니까 4잖아 이거. 아 너무 쉽네요. 너무 쉽네요 진짜. 근데 1탄이니까 그런 거야 솔직히. 1탄이니까 그런 거고 앞으로는 룰이 바뀌면서 내가 할 일이 없어졌어. 이 아저씨는 이전에 다른 시리즈에서 나왔던 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에릭입니다. 와 1트에 했다. 지금 이걸로 감탄하시면 안되는데요? 얼음미로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저 수학문제가 뭐라고 이거에 감탄하세요. 적청황노? 적청황노? 무조건 전 순서대로 가야 된대요. 적색
그리고 요렇게 녹색은 저 아래죠? 이거구나! 쉽군요! 됐어! 아직 초반 스테이지라 그래서 그런지 어려운 건 없어요. 다음 거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얼음 미로를 담당하게 된 대장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쉬웠어요. 다음 거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정답 사격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관역에 숫자가 적혀있는데 문제에 맞는 보기의 숫자로 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 문제 1. 양초가 20개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4개가 꺼지고 다시 바람이 불어서 3개가 꺼졌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양초는 님들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이거 몇 개일 것 같아? 난 다 봐라. 몇 개야? 그렇지, 20개죠. 20개지. 양초에 불이 꺼진다고 해가지고 양초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7이야?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거 왜 이래? 이거 조작 이거? 정답. 조작이 뭔가 이상했어요. 가면 37, 초시계 535, 텔레비전 9655, 일일 드라마. 획수죠? 이거 획수지? 글자 획수? 하나, 둘. 1번! 1번, 1번. 2, 3, 5, 7, 11, 13, 17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아, 소수네! 이거 소수네요, 소수. 홀수, 약수, 소수, 배수. 소수네요? 나 무슨 수열인 줄 알았어. 그렇군요. 그래도 이런 문제 푸니까 뭔가 머리 예전에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수학 문제는 어떠셨나요? 수학 문제 개 쉬웠어요. 여기는! 아, 다음 문제 여기구나. 아니! 학원쌤이 왜 여기 계십니까? 과학선생입니다. 저는 과학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보고 꼭 학원쌤이라고 자꾸 말하더군요. 아, 그렇군요. 그냥 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방금 한 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스위치 퍼즐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쭈꾸루로 내 캐릭터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요? 글쎄요, 그거 일본 본사에 연락하세요? 나도 내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어. 적황녹청. 똑같네, 아까랑 똑같네요. 적 저기부터네? 적 요거죠? 개 쉽네요. 이것도 온오프 100번 누르면 뭐 있나요? 글쎄요?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나눌까요? 이거 제작자의 일연작에서 온오프 100번 누르면 무슨 이스터에그 있었거든요? 5번 알만툴 퀴즈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랄프입니다. 내가 여기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은 오늘 룰렛 돌릴 때 링피트 어드벤처 걸릴 확률 20배로 올리고 돌린다. 나 분명히 말했다. 나 여기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은 링피트 룰렛 20배로 높이고 한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알만툴 퀴즈 객관식이야? 게다가 객관식이잖아. 15개라고? 5개씩 풀었을 때마다 세이브를 할 수 있다. 2003의 기본 캐릭터는 아... 헤럴드 MV 랄프 VX
에릭 VX 에이스 자크 2003 문제 2 전투에서 사이드뷰가 처음으로 구현된 알말투론 사이드뷰 2000이 아니라 2003입니다 사이드에서 바라보는거 문제 3 님들 채팅으로 답 쓰는거 에버 아닙니까? 나 지금 미션 걸려있는데? RPG VX의 기본 캐릭터가 아닌 것은 로렌스, 이르바, 에르마, 어니스트 어니스트, 노렌스, 이르바, 에르마 잠깐만 어니스트는 확실히 아니고 어니스트! VX 에이스! 어니스트! 아 맞아 어니스트가 맞아 VX 에이스였어 그냥 VX가 아니라 문제 4번 RPG 메이커 VX 에이스의 기능이 아닌 것은 VX 에이스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거는 RPG VX 에이스는 셀프 스위치 있고요 TP 있고요 자바스크립트가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는 MV예요 RPG 메이커 VX 에이스는 참고로 루비 언어입니다 루비 언어? 그쵸 나 이거 확실히 알고 있어 기본 캐릭터의 이름과 직업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오 이거 어렵다 이거? 나 이거 몰라 나르풀 랜서 맞아요 나르풀 랜서 맞고 2번 문제 6 제4회 원명 원치킨 때 출품시킨 게임은? 제4회? 출품시킨 게임? 이거는 세상이 너무 작아라 모르는 사람 진은 애초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페일드 지니어스는 이전 원맥 원치킨 대회 나온 게임이고요 다음은 라이트 쇼크입니다 문제 7 영단어를 쓰며 죽는 용사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이거는 아름식수예요 문제 8 곰맨의 등장하는 악당이 아닌 것은? 곰맨?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외우고 있어 이걸 씨 어 맞네 아 나 이거 헷갈리는데 아 나 이거 몰랐는데 문제 9 다음 중 훈산당의 사천왕이 아닌 것은 아니 이거 야 RPG RPG의 뭐 기본 상식에 대해 물어보지 나 이전에 했던 거는 모르는데 신형만이에요 답은 신형만이야 나 이거 기억하고 있어 날강도 국민선 이름 모르면 싸운 적 있는데 신형만은 아니야 아 근데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돼 왜 알마트의 기본 지식인 줄 알고 내가 걸었단 말이야 좋은 가스 아 나 이거 불닭도 있었는데 분명히 아니야 이거 불닭 있었어 분명히 불닭 볶음면 하면서 내가 그때 웃었던 경험이 있어 네 있어 맞아 있어 이 캐릭터의 이름은? 아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모르면 말이 안 되지 12번 이 캐릭터의 이름은? 일런 도둑 조커 노아 님 이 캐릭터 이름은 도.. 이 캐릭터 이름은 설마.. 아 이거 도둑이 답이야? 에이 아 야 이거 도둑은 이 캐릭터의 공식 이름이 아니야 하긴 학원쌤도 이 캐릭터의 공식 이름이 아니긴 하죠 문제 13 이 캐릭터의 이름은? 나탈리 어니스트 베네트 오스카 나탈리 어니스트.. 어니스트죠 이거 어니스트 이거 이 캐릭터의 이름은? 힐다 모르는 사람 에르마 나르풀 자꾸 이런 애들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힐다 아니고요 나르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시냅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니야 취소할거야 아니야 취소야 취소 이거 취소야 아 다답이라고? 아 저거 아무거나 누르면 함정 있을까봐 내가 취소 누른 겁니다 취소 답이었네? 그렇군요 아 위험했어
아, 위험했어 이번에. 이런 문제 나올 줄은 진짜 몰랐어요. 슈마멜 퀴즈 도전하시겠습니까? 이번에 걸리면 링피트 10배 하겠습니다. 내가 쯔꾸루 완전 베테랑이긴 하지만 이 슈마멜 같은 경우는 아직 베테랑이 덜 됐지만 그래도 스트리머기 때문에. 아니 30배는 아니지. 나 슈마멜은 완전 아마추어인데. 10개 문제용식 객관식 중간 세이브 없다고? 오케이. 슈퍼마리오 메이커 2에서 등장하는 아이템은? 등장하는 아이템 이거 뭐냐 이거. 바스 소드예요? 문제 두번째, 투명토가는 어느 테마에서 나올까? 투명토가는 이제 슈퍼마리오 3D 월드입니다 이건. 문제 3, 링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은? 폭탄 던지기, 할퀴기, 내려치기, 활퀴기. 아 너무 쉬운데 이거? 할퀴기죠 이거? 아닌거 할퀴기 맞지? 아닌거. 하늘맵을 밤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중력이 약해집니다. 다섯번째, 캐릭터가 즉사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의시하게 공격받는다예요? 의시하게 공격받으면 뒤로 밀리기만 해요? 야 이거 너무 쉬운데? 대시블록에 올라서면 생기는 일은? 바로 즉사한다. 대시블록이 움직인다. 플레이어가 빠르게 움직인다. 아니 개쉬워! 어디까지 마리오 챌린지를 할 때 한 명마다 얻을 수 있는 최대 보너스의 개수는? 비교죠. 여덟번째, 빌더 마리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은? 망치를 휘두른다, 상자를 만들고 던지기, 이런 점프. 되게 쉽네요? 점점 공이 개수도 짧아지는 거 보니까 제작자분이 자신이 없었나봐. 문제 될거. 슈퍼마리오 3D 월드에서만 등장한 아이템은? 이거는 벨입니다. 고양이로 변신하는 거요. 10번, 3D 월드에서만 등장하는 적은? 선인, 으시아, 으시아. 아 되게 쉽네. 으시아야 이거, 으시아. 난이도가 너무 쉬웠습니다. 아 난이도가 너무 쉬웠습니다. 이거 완전 스트레이트네. 그 의샤 있잖아요, 약간 그 철제 뭐라 그러지? 철제 무슨 에밀레 종같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하면은 막 밀리는 거 됐죠? 다음 뭐죠? 올라가면 되나요? 그냥 100배야지 그랬어요. 저런 문제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팔로우 감사합니다. 7! 어? 뭐야? 물음표. 뭐죠? 종합 퀴즈. 20개 문제 형식, 객관식, 주관식. 종합? 종합이면은 쭈꾸루 문제도 나온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쭈꾸루 문제인데 하나라도 틀리면은 다시 20배. 아니야 주관식이야. 야 이거 주관식은 안 돼. 주관식은 이거 내가 답을 써도 틀릴 수가 있어. 주관식은 좀 에반데? 수학 문제 55죠? 되시네요. 수학 문제 주관식. 요거는 괄호가 있으니까 이것도 계산하는 거예요. 120. 그러면은 됐고, 소수에 해당하지 않는 수는? 소수에 해당하지 않는 수. 이거 99예요. X에 들어갈 숫자는? 이거는 방정식이네요. 이거 20인가? 20의 약수가 아닌 것은? 2, 5, 10, 13. 13이에요. 폭주자동차예요. 알만투 퀴즈 드디어 나왔다. 힘데스가 제작한 게임이 아닌거 이거 두개는 맞는데, 폭주자동차는 이거는 제 캐릭터, 아 제 썸네일러 분이 만드셨습니다. 학원쌤이 찾고 있는 소년의 이름은? 연우예요. 연우. 주관식이네. 개쉽네 이거. 연우. 3만초에서 7위쯤이 얻을 수 있는 이거다. 이거야 이거. 그래, 염원 음원 조금 헷갈렸어. 달려라 용사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주관식? 김용사, 김용사, 이거 김용사야, 김용사. 그렇지, 김용사. 아, 씨, 김용사, 박기사. 김용사, 박기사 안 떠올라서 나 큰일 날 뻔했잖아, 씨. 좀비가 나온 초등학교 이름은? 좀비 초등학교죠? 아, 뭐야, 슈마메야? 벌써? 야, 이걸로 나를 못 쓰러뜨리지. 케이트가 먹을 시 파이어볼을 쏠 수 있게 하는 아이템의 이름은? 불꽃. 그냥 불꽃이라고 쓰면 돼? 타이어 플라워로 써야 돼? 아니 저거를 뭐라고 써야 돼? 타이어 플라워로 쓰라고? 공식 명칭? 슈퍼마리오 메이커 2로 플레이할 수 있는 기기의 이름은? 이거는 닌텐도 스위치죠? 이건 뭐야? RPG 메이커 VX 에이스로 말이 마음에 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드코인의 최대 개수, 열쇠의 최대 개수, 문의 최대 개수. 문의 최대 개수는 4개. 아, 이건 아니야. 이게 왜 아니냐면은요, 열쇠가 3D 배경이면은 열쇠 최대 개수가 늘어납니다. 아, 그러네. 3D를 생각을 못한 것 같아, 이 제작자분이. 몬스터가 대시블럭에 올라서면 생기는 일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거? 슈맘의 스토리 모드를 할 때 주어지는 목숨의 수는? 우리 다섯 목숨. 벌칙으로 등산하게 된 산은? 야, 이걸 내가 모르면 안 되지. 내가 모르면 안 되지. 이거 계룡산이죠? 칠스님의 생신은 몇월 며칠인가? 이거요? 이거요? 내가 굳이 말해줘야 돼, 이거? 이건 내가 대답 안 할래. 조이조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렇죠, 1116이죠? 칠스님 마라도에 가서 먹은 음식은? 짜장면이죠? 칠스님의 캐릭터의 모티브는? 마리오, 링크, 피카츄, 파치리스. 지금이라도 새겨두세요. 제 모티브는 파치리스입니다. 그래서 치리스예요. 그만 물어보세요,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요? 설마 피자를 생각하고 한 겁니까? 나 라면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라볶이도 좋아하고. 방송에서 어필한 게 피자뿐이니까 하긴. 아쉽다. 아, 치킨이요? 나 치킨 안 좋아해요. 그렇게 나는 벌칙을 무사히 수행해내고 다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일 때문에 당분간 룰렛권을 중단했다고 한다. 아, 파이어플라워 틀린 건 아쉽네요. 나 문제 하나 틀렸잖아, 지금까지. 하면서. 네, 무난한 거 괜찮았어요. 게임 하나 끝. 아, 클라 특전 없다고요? 아니, 근데 왜 안 걸리지? 그렇지. 보내주자. 보내주자. 여러분, 보내줍시다. 아, 보내줍시다. 지긋지긋했다, 진짜. 어이구, 두 번 나올 필요는 없는데. 비나리님 2,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지긋지긋했다, 진짜. 지긋지긋해. 아, 진짜. 고만마와! 고만마와! 뭐야!